안녕하십니까. 데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레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체를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간결하면서도 신체의 어떤 회전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른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브도 그라운드 스트로크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의 한 그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브를 넣는 베이스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 라인까지 어떤 거리가 있고 저 거리에 있는 그 거리만큼의 또 그 코트 안에 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볼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신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상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서브 넣는 동작에서 어깨만 회전해 줘 가지고 상체만 여러분들이 회전만 돌릴 수 있다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을 틀어줌으로써 돌려줌으로써 몸이 꼬인 상황에서 힘을 축적하고요. 이렇게 와인드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뒤로 이렇게 몸을 와인드업 하는 동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초급 단계에서 이렇게 아마 서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90도 이게 정면에서 너무 돌리면 또 정상적인 데서 너무 돌리게 되면 토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임팩트 하기 힘드니까 45도 정도 대각선 정도에 회전만 해주더라도 어깨만 회전해주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체의 꼬임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넣었다면 몸의 회전만 해줘도 충분히 강한 서브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상체에 회전을 해라. 왼쪽 어깨를 오른손 중심으로 자비 중심으로 어깨를 대각선 쪽으로 45도 정도로 어깨를 회전해라. 왼쪽 어깨를 회전해주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다시 정면을 회전하게 되면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털어줌으로써 상체 안에 있는 근육 속에 우리가 산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와인드업 야구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팩트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든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되겠죠. 몸만 회전만 해주더라도 상체 회전을 통해 가지고 임팩트 순간에 빠른 라켓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체를 회전하면서 하체에 무릎을 굽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혀줌으로써 지면을 루즈를 주는 거죠. 지면을 이렇게 지면 힘을 가함으로써 다시 반대 작용에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인드업 자세에서 왼쪽으로 어깨를 회전하고 무릎을 굽혀주고 다시 정면으로 와인드업 백스윙 다시 오버 더 스윙. 백스윙에서 여러분들이 상체로 몸을 비틀고 다리를 하체를 굽히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때 오버 더 스윙 할 때에 다시 맞습니다. 백스윙 자세에서
상체는 회전하면서 무릎을 굽혀주면은 자연스럽게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상향 스윙하는 데서 높은 타점에서 라켓을 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깨, 상체 회전, 무릎 굽히고 위보드 이 스윙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면에서의 힘을 지면 발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릎에 전달되고 다시 골반으로 상체가 회전되면서 골반으로 돌면서 골반도 같이 돌면서 상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맞는 순간에 강한 임팩을 만든다는 겁니다.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 가지고 파워 있는 서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체의 고임 동작과 하체의 굽힘 동작을 통해 가지고 강한 스피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백스윙 자세에서 상체를 회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체를 회전하면서 무릎을 굽힘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어버더 스윙에서 빠른 라켓 스피드를 휘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오늘 한파입니다. 한파하고 추운데 마침 지금 레슨하는 시간은 기온이 지금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럴수록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